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1부 7.4%, 2부 9.2%의 전국 1위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하 동일 기준, 이는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동시간대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는 1부 4.3%, 2부 4.1%,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썸바이벌 1 플러스 1은 1부 0.7%, 2부 0.6%의 시청률을 각각 나타냈다. 한편 이날 백종원의 골목식당은 여름 특집 마지막 이야기로 꾸며져 배우 김민규의 태국식당, 이대앞 백반집, 그리고 포방터 홍탁집과 돈가스집의 모습이 그려졌다. 김민규는 긴장한 모습과는 달리 백종원에게 칭찬을 받았다. 기존 메뉴들은 물론 여름 메뉴 냉쌀국수에 대해 북한 냉면을 연상시키는 연길 냉면과 맛이 비슷하다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대앞 백반집은 미리 세팅된 뚝배기가 쏟아져 나오고 솔루션 전으로 돌아간 위생상태에 충격을 안겼다. 여 사장님의 계속된 핑계에 백종원은 마음이 다친 게 크다. 이래서 제가 어떻게 믿느냐고 분노했다. 지켜보던 남 사장님은 모두 우리 잘못이다. 백 대표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제작진들에게도 면목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장님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백종원은 다시 잘 좀 해달라고 호소하며 재교육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포방터 홍탁집은 대전 청년구단 막걸리를 팔기로 하면서 골목식당 콜라보를 성사시켰고 포방터 돈가스집은 이사 위기에도 올해까지는 포방터를 지키기로 했다.